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TV의 리얼터 캐서리송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티븐 그룹의 팀원으로 새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길에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TV의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저희 스티븐 부동산 그룹에 새롭게 합류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데뷔하시는 부동산계의 한가인 캐서링 송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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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아까 시킨 대로 잘했죠, 제가 시킨 네. 대로. 사실은 벌써 현장에 갔다 오신 프로젝트가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관찰 부동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네. 네. 말 좀 하시죠. 프로젝트 이름부터 한번 알고 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이탈리아이고요. 이탈리아. 궁금합니다. 전혀 저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진짜 실제로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요. 바로 사우스 그랜빌에 지어질 예정인 이탈리아인데요. 이 이탈리아는 콘도계의 김태희라 불려도 무색할 정도로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똑똑하기까지 한 바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구경해보시죠. 네, 고객분들께서 분양을 선택하신 데 있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사에 대한 정보일 텐데요. 이 이탈리아의 개발사인 솔테라는 지난 20년간 70개 이상의 디벨롭먼트 어워즈를 수상할 정도로 아주 공신력 있는 건설사니 믿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네. 저 부문이 거의 다 주방하고 욕실. 아, 디테일한 거 좋습니다. 이런 상의 그냥 받은 것 중에서도 네. 주방하고 욕실로. 네, 제가 이탈리아의 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탈리아는 웨스트 7가와 퍼스트 스트리트 바로 코너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알비투스 스테이션과 그리고 사우스 그랜빌 스테이션 그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요. 훌륭한 로케이션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역세권에 벌써 눈이 딱 가는데 아뷰러스 스테이션이 곧 들어올 네. 하고 사우스 그랜빌 스테이션. 저 사우스 그랜빌 스테이션까지 걸어갈 수 있는 네,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고요. 네. 5분 안에 가실 수 있는 거리라서 와우. 역세권 맞습니다. 미래 역세권. 네. 투자 가치가 네. 확 와닿네요. 이탈리아는 11층 건물이고요. 이 안에 총 47개의 유닛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1베드 플러스 플렉스, 2베드, 3베드 그리고 1층의 타운홈들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그리고 타운홈들의 세퍼레이 가라지가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하우스에서 콘도로 다운사이징 하시는 고객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셨던 부분이 그 세퍼레이 가라지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도의 편리함을 누리시면서도 하우스의 프라이빗한 장점까지 누리실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싶네요. 프라이빗 가라지라는 게 지하로 내려갔는데 자기 가라지가 있는 거죠. 공용도 게이트도 이제 다 해서 나가는 걸로. 시큐리티도 좋고. 네. 네, 저는 지금 이탈리아 공사 부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장치마 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장치마. 롱스커트라고 아, 보통 아, 그런가? 아, 네. 제가 장치. MZ가 아니라서 제가 X세대라서 저 아, 같은 세대 아 같은 세대죠 아, 저, 네. 네. 놀라셨겠지만 여러분 캐서리님도 저랑 같은 또래라는 거 네, 네, 한 살짝 네. 반갑다 친구야 제가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께서 굳이 운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근처에 서점, 부티크들, 갤러리들, 카페들까지 즐비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프라를 집 근처에서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랜빌 아일랜드까지 도보로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획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랜빌 아일랜드에 가셔서 힐링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위치는 뭐 그죠? 네 다른 동네 사시는 분들도 일부러 차를 타시고 뭐 한 시간 이상 운전하셔서라도 방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시는 분은 좀 약간 좀 저한테 다른 동네 네. 사시는 아하, 분 네. 네. 예를 들면 저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어디요? 아 프로 이제 쏘리 갱남 갱남 스타 오빤 강남 스타 네 제가 쇼룸에 마련되어 있는 투베드 유닛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엔트리 클로짓이 있는데요. 이 엔트리 클로짓은 문이 스모크드 글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입구에 거울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모크드 글래스란 게 약간 좀 네, 스모키하게 돼 있어서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안에가 좀 보이나요? 살짝 반투명하게 반투명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수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장인이 수제로 만든 그런 수제? 수전이라고 하고요. What? 자, 이거는 친구가 와서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우리 집에 또 달고 싶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만 있는 거예요. 틀을 이제 네.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동을 그쵸. 부어서 정성스럽게 와. 만든 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또 고급스러운 수전들이 역시 샤워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라스베가스 무슨 호텔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 베네치아인가? 뭐 있거든요. 거기 느낌이 그거 드네요. 오, 맞아! 오! 센스! 그리고 자동으로 온도가 38도로 맞춰진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로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플렉스 공간이 있는데요. 저 여기 쇼룸에 꾸며진 것처럼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맞은편으로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위치가 방들과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스모키 글라스로 되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스모키가 스모크트 글라스 아닌가? 스모키. 네. 네, 스모키는 어디서요? 스모키 화장. 스모크트 글라스. 오케이. 네. 네, 이제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플라이언스들은 세일즈 센터 매니저의 표현에 의하면 어플라이언스계의 페라리다 하는 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5구로 되어 있고요. 아래 오븐을 보시면 이렇게나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우. 많이 오셔도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를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오븐과 냉장고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에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싱크를 보시면은 원볼 싱크로 굉장히 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고급스러운 장인이 만든 수전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백스플래시는 또 한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터치로 여셨다가 버튼으로 닫으실 수 있는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닫지가 다 누릅니다. 네. 약간 또 어느 정도 포스가 강해져 어느 정도인가요? 살짝 그냥 꼭 누르면 열리는 정도? 닫으실 때도 거기 버튼 누르시면 닫히기 때문에 맞은편에 보시면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고급스러운 와인 셀러가 터치로 열리고요. 총 12병의 와인을 보관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방과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좀 거실이 작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큽니다. 지금 세일즈센터 그 건물의 구조상 이 정도밖에 못 보여드리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더 넓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짜자잔! 전동 블라인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실이랑 마스터 베드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양 옆에 나이스탠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클로짓이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역시 스모크드 글래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거울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요. 클로짓을 지나서 들어오시면 대망의 욕실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더블 싱크다 하면 이 싱크가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한 싱크 볼로 되어 있어요. 좋죠. 그래서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청소도 한 번에 쫙. 제가 이 욕실에서 가장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짜잔! 짜자잔! 오. 놀라셨죠? 네, 변기에 여러분이 손을 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비데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샤워 부스에서는 특히 메인 샤워와 제트 스트림 마사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의 피로를 확 날리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눈에 드는 게 저 옆에 타일, 저게 진짜 저런 게 들어갈까요? 네, 와. 진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예쁜 욕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내가 우아하게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탄 냄새가 나요. 치킨을 오븐에 넣고 왔다는 걸 까먹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거품을 다 끌고 주방을 갈 것이냐?
여기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핸드폰으로 오븐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너무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와, 아까 그 좀 비싼 오븐? 네, 개그너. 개그너 열린 후 네. 핸드폰으로. 볼일 보시고 하다가도 이게 네, 갑자기 탄 냄새 난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자, 이제 세컨 베드룸인데요. 공간은 트윈 베드와 양쪽에 나이스탠드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널찍한 클로짓에도 역시 스모크트 글래스로 거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클로짓으로 마감을 해놓았네요.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요 원베드 플러스 플렉스 유닛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투베드와는 다른 컬러 스킨 밝은 컬러로 세팅을 해놓았고요 투베드룸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터치해서 여시고 여기 버튼으로 바로 닫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것은 바로 풀 아웃 월 아일랜드라는 입니다. 와, 아일랜드가 저렇게 나오는. 네. 이렇게 하는. 저게 사실은 빌트인이라는 얘기네요. 저는 눈 같은 게 저게. 맞습니다. 진짜. 네. 오. 추가에 공간이 생겨서 여기를 테이블로도 쓰실 수도 있고 조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다시 넣으면 짜잔. 이 원베드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플렉스 룸이에요. 이 공간은 정말 활용하시기 나름인데 여기 지금 너무 잘 꾸며놔서 손님이 왔을 때는 세컨 베드룸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개발사 저걸 또 진짜 베드룸으로 볼 수 있는. 네 맞아요. 모든 원베드가 다 원베드 플러스 플렉스거든요. 네. 저렇게 공간 활용하시면 싱글이 베드가 들어갈 수 있는. 네. 주방하고 또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아담하고 아늑한 거실이 나오고요. 맞은편으로 베드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룸 사이즈가 꽤 괜찮아요. 더블 사이즈 베드 또 양쪽에 나이스탠드 놓을 만한 공간이 있고 발 밑에도 공간이 꽤 있어서 수납장 하나를 더 놓으셔도 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클로짓이 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파짓 스트럭처를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좀 블러리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종이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로 좀 보내달라 했더니 저기는 PDF 파일. 원래는 이게 막 그냥 A키트로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네, 온 사람만 네, 온 사람 한해서만 정보를 네. 주겠다라고 총 20%를 납부를 하시는데요 계약 시 만불 뱅크주액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만불을 뺀 5%의 금액을 계약하신 날짜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3개월 후에 5% 어멘드먼트를 받으신 후에 5% 그리고 그 어멘드먼트를 받으신 4개월 후에 나머지 5%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어멘드먼트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에 대한 어멘드먼트다.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란 거는 개발사가 이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깨알같이 다 공개하는 그런 서류잖아요. 진짜 이따만 책자같이 나오는데 그걸 읽어봐라 라는 취지의 일주일간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도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뭐 조경을 좀 바꾸겠다 뭐는 또 빌딩 퍼밋이 나왔다 이런 거가 이제 어멘드먼트로 네. 나오잖아요. 그죠? 바이어 분들한테 다 고지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거 올 때마다 요약해서 진척 상황이 이렇다 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리죠. 네. 모든 유닛에는 EV 레디 파킹 스토리 포함되어 있고요. 자전거 보관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으로는요. 투베드 이상 유닛에 추가로 제공되는 파킹 스페이스에 EV 레디를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해드린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네. 투베드룸 이상부터는 파킹이 두 개라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처음 들어왔습니다. 두 개를 준다는 거는 깜짝 놀랄 네. 이탈리아. 그리고 관리비는 스퀘어핏당 1불이고요. 이 관리비에는 가스, 냉난방,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어메니티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완공은 2025년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불이면 좀 이제 하이, 높은 그죠? 편입니다. 네, 높은 네. 편인데 어메니티가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탈리아에서 제공해드리는 어메니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짐이 있고요. 실내지만 천창이 뚫려 있어서 답답하시지 않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생일 파티 등 각종 파티를 하실 수 있는 실내 라운지 그리고 실내 라운지에서 나오시면 아웃도어 라운지가 또 있고요. 이 어메니티들 중에 활용 정점 바로 극장입니다. 이 극장 안에는요 또 웹바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커피를 드시거나 또는 칵테일을 드시면서 영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멀리 극장까지 안 가셔도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메니티는 사실 이렇게 극장이나 미디어룸이라고 해놨는데 열어보면 네. 진짜 좀 허접한 거가 맞아요. 있는데 여기는 진짜 럭셔리하게 보이네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입니다. 원베드 플러스 플렉스 유닛들은요 시작가가 80만 불대 후반이고요 투베드는 160만
160만 불 중반대, 그리고 투베드 플러스 플렉스 유닛들은 시작가가 150만 불 초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운홈 유닛들은 170만 불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약간 이렇게 막 이탈리아 하는데 사실 또 아까 원베드 플러스 플렉스 80만 불 후반대라는 게 또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솔테라의 이탈리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예쁘고 아주 스마트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리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캐슬송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흔치 않은 저희가 네. 늘 봤던 그런 쇼스윗이 아니었던 게 맞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덤넬 네. 자체가 또 로망이잖아요, 거기요. 로망이라고 말씀하신 게 네. 정말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젊은 분들도 다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살고 싶어하시는 곳이에요, 실제로. 영 프로페셔널, 네. 다운타운도 되게 가깝고 네. 큰 집에서 이렇게 좀 다운사이징.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진짜 캐슬로님이 궁금한 점을 직접 막 달려가셔서 그죠? 개발사들한테 네. 딜을 따내고 엄청난 커리어 우먼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